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400명을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을 수련을 제대로 더 시킬 수 있는지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역의료의 의료원들 병원들에 투자해서 그것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에 쓰는 게 실제 지역의료에 기여하는 쪽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에서 정형외과 4년차로 근무하고 있는 서재현입니다. 국가가 책임을 지고 수련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인데 400명을 더 늘려서 그 사람들을 수련을 제대로 더 시킬 수 있는지 그런 의문이 일단 있고요. 각 지역별로 지역에서 꼭 필요한 의료가 뭔지를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본인의 전공 과목을 살리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취직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의 병원이 마땅치가 않아서 취직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사의 분배의 문제에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지역 의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병원에서 정말 미션이 없다면 내가 뭔가 꿈꾸고자 하는 바가 없다면 돈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요. 내가 흉부외과를 배우고 나와서 흉부외과 의사를 특정 지역에서 구직을 하는데 흉부외과 환자들은 그 병원에 찾아오지 않고 다 서울로 올라가서 나는 자리만 채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괴로울 수 있는 거거든요. 의사들이 뭔가 자기가 배운 진료를 그대로 이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싶은 인프라가 또 돼야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남아있을 수 있는 병원이 육성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도 공공의대의 성격을 가진 게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논의해볼 수 있겠지만은 의사들을 유인할 수 있고 환자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의료원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의대를 뽑는다고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앉아있는 의사가 과연 지역의료를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시킬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을 지역의료의 의료원들 병원들에 투자해서 그것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드는 것에 쓰는 게 실제 지역의료에 기여하는 쪽에서는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자원은 한계가 있고 한계가 있는 자원 내에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 건보료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사실 OECD 중에서 의료비 증가가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국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이제 생색내기식으로 뭐도 해줄게 뭐도 해줄게 하다 보면은 파산이 되는 거거든요. 의사들에게 업무를 개시 안 하면 너네 의사 면허를 뺏겠다 의사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의사를 못하겠다 의사 안 하겠다 라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마음이거든요. 최선의 선택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의상대책위원회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지만 슬픈 현실이죠. 정부가 그렇게 강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한 것도 한편으로 너무 안타깝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공의들이 지금 병원 밖으로 나와 있는 게 마음이 정말 불편합니다. 병원에 두고 온 환자들 때문이고 가장 첫 번째는 그리고 그 환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선배들과 그리고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병원의 동료들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환자들 곁에서 지키던 의사들이지만 향후 20년 뒤에 보건의료를 걱정해야 되는 전문가들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을 핍박하거나 협박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를 해주시고 어른으로서 포용해주시고 조속히 대화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들이 병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령하는 군인처럼 간주하겠다라는 자세보다는 그래 우리가 너네들의 이야기를 좀 소홀하게 들었던 것 같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손을 잡고 잘 해결해 나가보자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 꼭 그런 날이 조만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